하면 안동장교 총학생회 및 7개 단과대학 학생회는 현 상황에 통탄하는 학생들의 뜻을 대변하기 위해서도 반대의 의견을 가진 학생들의 뜻을 대변하기 위해서도 어떤 방향이 옳을까 고민하고 신중을 기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경우 과거의 얽매인 정치적 발언을 벗어나 대한민국 헌법의 뿌리를 흔들어 놓은 사태이기에 대한민국에서 자라고 배운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청년으로서 이 사태에 매우 침통한 심정으로 행동하려 합니다. 안동대학교 총학생회 시국선언문. 2016년 현재 박근혜 정권의 헌법 제1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최순실로부터 나온다. 2012년 대선 과반수의 국민이 박근혜에게 대통령의 권한을 주었다. 하지만 2016년 현재 대한민국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최순실이라는 여자에게 휘둘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배웠지 않았는가?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노력을 배신하지 않는 나라라는 것을. 하지만 왜 배워왔던 것과 달리 반칙과 특권이 난무하는 비정상적인 사회를 직면하게 되는가? 우리가 배워왔던 공정할 거라고 생각했던 사회가 부정 특권 세력 최순실의 말 한마디에 흘러가는 사회였다는 사실은 우리 안동대학교 학생들을 분노하게 했습니다. 건국 이래 최악의 취업난을 겪고 있는 현재 우리 안동대학교 학생들은 지식과 지혜를 얻기 위해 취업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스펙을 쌓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순실의 딸은 우리 학생들을 비웃기라도 하듯 입시 특혜, 성적 특혜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25년 전 1991년 5월 1일 바로 이곳에서 시작된 민주항쟁에서 안동대학교 민속학과 고 김영균 열사는 자신을 온몸을 뜨겁기 뜨거운 불에 몸을 던지시어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앞당겼습니다. 우리 안동대학교는 뜻깊은 역사의 진실로 남아있는 고 김영균 열사의 희생을 헛되게 해선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시국에 대해 안동대학교 총학생회는 선언합니다. 하나, 국민을 기만하고 이 시국을 일으킨 박근혜 대통령은 비선 실세 국정농단 사태를 제대로 책임져라. 책임져라! 하나, 최순실은 수사에 거짓없이 협조하여 분노하는 대한민국에 진심으로 사과하라. 사과하라! 하나, 최순실을 비롯한 관련 인물들 모두에게 성역 없는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라. 촉구하라! 2016년 11월 2일 안동대학교 제33대 올림 총학생회 및 7 단과대 학생회 일동. 여러분, 저는 한 사람이 죽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번개탄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어냈던 한 사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년 전 정인의 비선실세 의혹이 터졌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일부만 이 문제에 관심을 기울였고 검찰은 정인의 일가의 국정농단이 아닌 청와대 내부 고발자가 있는지의 여부에만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이 사건은 문건 유출의 범위로 지목되었던 최경희의 자살로 막을 내린 채 사람들 사이에서 잊혀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국정을 농락했던 비선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사실을, 최순실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난도질당하고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가 붕괴하고 상식과 원칙이 완전히 훼손당했던 지금 우리 대한민국 현실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서조차 우리가 분노하지 않는다면, 저희가 일어서지 않는다면 후세대는 저희를 이렇게 기억할 것입니다. 최악의 세대, 분노할지도 모르는 겁쟁이 세대로 말입니다. 그리고 김영균 열사를 비롯한 저희 민주화를 이룩했던 저희의 선배분들은 저희들을 굉장히 부끄럽게 그릴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다시 한번 학우분들께 호소합니다. 비겁해지지 맙시다. 겁쟁이가 되지 맙시다. 이상입니다. 맞는 말했다! 여러분은 안녕하신지요? 저는 안녕하지 못한 한 명의 국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같은 대학생이며 여러분과 같이 밝은 내일을 꿈꾸는 청년입니다. 부끄럽지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사건에 대해 많은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번 일로 하여금 이 시대, 이 시국이 잘못된 방향성을 지니고 흘러간다는 사실,
하나만큼은 확실히 알겠습니다. 최순실은 수사에 거짓 없이 협조하여 분노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여야 합니다. 주권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더 이상 가만히 지켜볼 수 없습니다. 옛 선배들이 그랬듯이 지금은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가만히 있으면 내일도 오늘과 같은 오늘일 뿐입니다. 새로운 오늘, 그런 내일을 꿈꾸고 싶습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대한민국에서 꿈꾸고 싶습니다. 오늘 움직여야 내일이 바뀝니다. 이젠 행동하려 합니다. 동행합시다. 이 자리에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을 꿈꾸는 청년이었습니다. 국민을 억압하고 자유로운 언론 활동을 막은 아비의 딸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저는 침묵했습니다. 저는 그 시절에 태어나지도 않았고 그 아비의 잘못을 딸에게 물어 그녀를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세월호가 침몰했을 때 국가의 무능으로 인해 사람들이 분노하고 대통령을 욕할 때 저는 침묵했습니다. 저는 단원고 학생도 아니었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국민의 신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비선 실세가 정권을 장악하고 국민을 우롱하고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헌법 질서를 빚밟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침해받은 우리의 부모와 우리의 형제의 선거권과 상처받은 형제와 자매들의 분노는 무엇으로 달릴 것입니까? 이제 박근혜 대통령 선택해야 됩니다. 그 대통령 자리에서 가야 하든지 아니면은 이 모든 부정과 부패의 총 책임을 지고 아니면 자살을 하든지 그녀를 탄핵해서 내려오기에는 우리의 더러워질 손이 아깝습니다. 가야 하든가 아니면 자살하든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도 적으셔도 돼요.